지역 수승. 네, 다음은 대구 수성구 홍성주 부구청장님을 모셔서 지속 가능한 환경 육성을 위한 시민 교육이란 주제로 발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0분 동안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는 보이는데 음성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수성구 부구청 홍성주. Good morning, good afternoon. 네, 지금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동시 통역이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Sorry, due to the technical issue, the interpretation cannot be provided. I'm very sorry for the situation. 을 만들어가는 두 가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시민 교육 사례이고 두 번째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민 교육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시민 교육 사례로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성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모토는 생각은 글로벌적으로 하되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는 사항입니다. 교육 대상을 여성으로 한 이유는 교육에 참여하고 또 의식과 행동을 바꾸어 나갈 때 그 학업 효과가 가장 큰 집단이 우리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의식이 바뀌면 가정과 시민사회, 지구촌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 하에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제는 환경, 에너지, 인권, 평화, 지속 가능성 등을 다루고 있으며 현장학습, 체험학습,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하여 연중 국내외 자연봉사 활동을 1회 이상 실천하여야만 수료가 가능한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우리 시민들이 2013년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으로서 매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활동을 보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생들이 환경을 위하여 실천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우리 도시에서 세계 물포럼이 개최되면서 시민의 행사 참여와 물 전략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EM 흙공으로 생명이 숨쉬는 물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EM 흙공을 만드는 교육과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2주 뒤 발효된 흙공을 지역의 연못과 강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EM 발효액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홍보하는 캠페인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 다시 쓰는 쓰레기 프로젝트입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하는 쓰레기를 업사이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만드는 방법이 담긴 제품을 나눠주어서 홍보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교육도시연합 아텟 회의에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업사이클 자료직 가방을 300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청바지를 직접 모으고 재단하고 가정용 재봉틀로 이어받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잠자는 우리를 깨워주세요 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필기구, 안경, 액세서리 수거함을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참여로 직접 모으는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수거된 물품은 분류, 세척을 통해서 필요한 국가로 보내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본래의 쓰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사례로 플라스틱 통 재활용 용이성 실태 조사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기업들이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플라스틱 분류 수거를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료수 등 대기업 제품들을 직접 구입하고 재질 확인, 뚜껑, 라벨 분리 용이성 등을 기준에 따라 조사하는 것입니다. 총 113개의 음료수통을 조사하였으며 매년 같은 제품을 재조사하여 기업의 생산 행태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생리대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생리대로 힘들어하는 외국 소녀들의 소식에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시민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사용 방법과 재료가 담긴 키트를 가지고 캄보디아 현장에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재료를 전달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인정받아 원래 국가기관인 환경부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을 받은 초려생들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것이 평가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실천 활동 외에도 다양한 기부 활동과 매년 해외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봉사는 모두가 참가자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코로나19도 극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을 병행하여 필터 교체용 면 마스크인 지구사랑 마스크 1500개를 제작해 기부하였으며 잠자는 우리를 깨워주세요 시즌2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매년 개최하던 바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수익금을 기부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교육받은 시민들이 그들의 배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조금만 이끌어준다면 지속 가능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민 교육 사례로 시민 정원 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사례의 핵심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녹색 도시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가 추구하는 녹색 도시의 모습은 생태도시, 환경도시, 사람도시, 배려도시의 모습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 구현을 위해서 정원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정원학교의 비전은 자연과 사람의 공존, 반려식물 문화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이러한 실현을 통하여 시민활동가 양성과 생활 속 정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받은 시민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가이드닝 교육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시민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생각하고 교육과 실천이 함께 하도록 합니다. 또한 합숙동아리 육성과 지원,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민 활동가의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생활 속 정원 문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별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 도시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든 시티 무브먼트라는 도시 계획을 제창한 영국의 하워드의 저서인 가든 시티즈 오브 투마로우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 도시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또한 화가이면서 건축가, 환경운동가인 훔베르토 바스는 우리는 자연에 초대된 손님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혼자 꿈을 꾸면 꿈에 그치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미래의 도시 모습을 꿈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가장 최근 발견한 보고서인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 지구적 공선을 향해 가고 있는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교육을 고민하는 교육 도시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육 도시들이 미래 시민교육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가치를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나의 평온이 이웃의 한숨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이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할 재앙으로 남지 않도록 현재의 풍요가 미래의 궁핍이 되지 않도록 넬슨 만델라가 말한 것처럼 교육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좀 더 발전된 사례를 통하여 다시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my speech. 네, 여기 네, 홍성주 수성구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로컬 차원에서 훌륭한 사례를 말해주셨습니다. 특히 수성구의 여성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감명 깊었고요. 지금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카타리나 퍼퍼그치 교수님을 모셔서 이제 기조연설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시민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두 번째는 시민교육과 그리고 또 핵심적인 연구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하는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특히나 시민사회나 또 NGO 관련돼서 이제 협력한 사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리나 포보비치 고팅 교수님은 세르비아에 있는 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성인교육 학회 그리고 국제 Hall of Fame의 명예 정당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또한 성인 교육 관련된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라리사에서 실제 만나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러한 시기에는 그냥 온라인에서 만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제 스크린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발표를 시작할 때 몇 개 추가적으로 주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시민교육과 NGO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학습도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두 요소 외에는 즉 NGO와 시민교육과 학습도시에는 자연스럽게 파트너십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이제 실천할 수 이야기만 하면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GO와 지역사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시민사회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NGO 같은 경우에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NGO는 시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경우에는 그 어려운 사회 문제를 다루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이 NGO는 국가 차원 그리고 국제적인 정책으로 그들의 행동을 지역사회에 이러한 국가 국제적 정책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반영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 NGO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GO는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시민사회 단위에서 일을 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NGO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NGO와 평생교육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NGO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생교육에 접근합니다. NGO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호 연결된 상호 작용하는 방식으로 NGO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그룹을 대변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집단과 그런 경계 없이 나이나 성별이나 국적 또는 사회적 계층 영에 관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연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파워가 있는 파워풀한 조직이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GO는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학습의 연결고리를 맺어줍니다. 말씀 이미 나왔던 것처럼 NGO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학습에 대한 접근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굉장히 유연하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에 대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양한 대상 그룹에 따른 니즈를 충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방식으로 이러한 요구에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NGO와 시민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몇 가지 이 두 요소 간의 중요한 관계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NGO는 시민교육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교육이 대중정책에 있어서 주류가 되지 않았을 때에도 시민교육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시민교육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것이 그 의사결정자들이 그 권위를 가진 의사결정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때에도 이 NGO는 이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증했습니다. 그리고 NGO는 일상의 삶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GO는 어떤 개방된 의식을 가지고 취약계층뿐 아니라 의사결정에까지 다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NGO는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이 현장에서 사람들 삶 속에 일하면서 그들은 시민의 역할, 책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게 될 것이겠지만 시민교육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있는 상황에서 전쟁과 분쟁이 있고 또 관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외국인 혐오주의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한 상황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회의에서 이렇게 시민교육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교육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에 이해했던 것과 그 기존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것이 좋은 시민성이고 또 시민의 의무가 무엇이고 이러한 다양한 논의뿐만 아니라 더 확대된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민교육의 범위를 더욱더 확대시켜 본다면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사회, 인간적, 그리고 환경의 영역까지 확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과 정보의 공유, 데이터의 공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과도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주체의식을 발휘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지역 공동체에 공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에서 굉장히 제가 감명받았었는데요. 우리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한 이슈들이 지역사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이죠. 시민교육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이 시민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민교육은 문화에 센스티브하게 움직이겠지만 또한 문화에 굉장히 개방된 자세로 접근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인권의 위반되는 상황을 막고 또 폭력이 점차 증가되는 그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에 시민교육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있는 상황에 시민교육은 세계적인 차원이지만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시민사회 내에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시민교육의 관행이 만들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함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공유, 가치의 공유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동은 지역적으로 그리고 생각은 글로벌하게 한다라는 모토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교육에 있어서 세계 시민교육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와 NGO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글로벌한 문제에 예를 들어 외환 금융 위기 같은 것에 어떻게 대응했었나요? 난민 문제, 위기 이민자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팬데믹 같은 것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왔었나요? 예를 들어서 조류 독감 같은 경우도 있었죠. 다양한 세계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지역 차원에서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본데 일단 두 가지 예로 좁혀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NGO의 참여, 보건 분야에 참여하는 것과 또한 나의 중요한 주제는 민주주의입니다. 팬데믹이 발생하고 난 후에 시민사회는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 시민을 돕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뭐 음식이라든가 위생용품을 보급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건 포모자라는 데닌에 있는 도시이고요. 여기에 다양한 집단이 지원을 했는데요. 지역사회에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43%의 아프리카인들은 전기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학습이라든가 디지털 소통이라는 것은 전기가 제공되지 않는 이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NGO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팬데믹에 대해서 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 한 지역인데 어떻게 지역사회 센터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했는지 지금 코로나19 상태로 격리되어 있는 뭐 많은 시민들이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부활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실수로 코비드-10이라고 적었는데 코로나19입니다. 사실은요. 저희 정부는 팬데믹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까처럼 그 군을 동원해서
이 팬데믹에 대해서 응급사태 대응했는데요. 응급사태임을 이해 인식하고 또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NGO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그 봉사의 조치로 한 어디든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한 2개월간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들을 돕고자 필요한 용품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 자연 보호 지역을 보호하는 노력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위기가 있는 가운데 쓰레기 같은 것들이 환경은 계속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환경은 계속 오염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사회는 다양한 행동 조치를 취해서 자연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보건뿐만 아니라 NGO는 이러한 노력을 펼치는 가운데 이것은 민주주의와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는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을 빌미를 삼아서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이론적인 개념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대중교육학에 쓰이는 것인데요. 엘리자베스 에스워드가 만든 이 대중교육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우리를 도시 차원에서 하나로 모아서 특히 그 학습 도시의 경우에 한정되어 본다면 시민사회가 평생 교육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어떠한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가 움직이면서 공공의 영역으로 지역사회가 확대되면서 공공장소에서가 새롭게 학습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습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발현해서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환경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러한 것을 새로운 학습 방법론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학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서, 태도와 다 관련되어 있는 학습입니다. 이런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중교육학은 우리의 그 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을 더욱더 심화시켜준다고 봅니다. 여기 제가 좀 슬라이드가 몇 개 더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월스트리트 점령하자라고 있던 움직임과 비슷한 건데요. 인권을 위한, 자유를 위한 시민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세르비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던 운동입니다. 그 바르사바에서 일어났던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오래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시네마에서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에 의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모인 시민들이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또 권위주의를 철폐하자, 파시즘을 퇴치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자라는 움직이고자 했던 여성들의 데모 현장이었습니다. NGO는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도시의 새로운 이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공공기관에서 많은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교육의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그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에 전념하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분 내에 발표를 마쳐주셨는데요. 많은 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세계의 시민교육은 우리가 스스로 세계 시민으로 이미 세계 시민이 됨으로써 그 교육이 더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겠죠? 네, 다음은요. 광명시 평양학습원 하태화 원장님을 모셔서 시민교육과 NGO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 한번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태화 원장님 계신가요?
광명 씨. Okay, hello. Can you share 네, your screen, please? 화면 좀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죠? Yes, we can. And so, please proceed. 네, 들립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저희 광명 씨는 1999년도에 네, 대한민국의 Sorry, do you have your slides? 장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경기도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저희의 역사가 21년이 됐습니다. 저희 이제 광명시가 이 시민교육과 NGO를 위해서 했던 일들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크게 한 여섯 가지가 지금 됩니다, 올해.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올해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종합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광명시 안에서 시민들이 어떤 민주시민교육을 원하고 또 희망하는지를 하기 위해서 전문 연구 용역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민주시민교육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라는 것과 시민성 향상 프로그램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과 그 다음에 공공기관하고의 네트워크,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과 네트워크를 저희가 또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광명시 안에서의 민주교육센터를 만들기 위한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민주시민과 기관단체와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 시 안에 있는 많은 NGO 중에서 뭐 광명 YMCA, YWCA, 교육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들과 우리가 그렇게 협력해서 일을 지금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올해 그 종합발전계획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저희가 어떤 큰 틀을 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들이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는지 또 민주시민을 알고 싶은지 시세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공성 함양 프로젝트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단체나 시민들이 어떤 NGO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하고 싶다고 우리한테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성 향상 프로그램들도 그와 유사한데요. 시민성 향상 프로그램은 NGO 단체가 아닌 시민 한 사람 또는 시민 몇 사람이 구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 우리가 심사를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들에게 사업비를 주고 진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참여자들은 우리 시민들을 모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NGO 그룹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뒤에서 저희가 자세히 또 소개를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들이 시민과 그 다음에 시청이 같이 네트워크 구성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광명시 평생교육 네트워크라는 협의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협의체에는 가장 밑바닥에 평생학습 권역별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 또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 평생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3단계 구조로 NGO가 활동할 수 있게끔 그들의 의견을 저희가 모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민과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어떠한 NGO 활동이라든가 시민교육을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했던 모습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민들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문가 그룹을 우리가 조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무자와 또 우리 시민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 위한 자원도 개발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러한 NGO와 시민들, 그 시민들의 민주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굉장히 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그 작지만 당찬 토론회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서 일하는 주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NGO 모임도 저희가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곧 또 가족회의라고 해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이러한 지금 이 시민교육, 민주활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할 건지,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활동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저희 광명 씨는 다음 페이지죠. 저희 광명 씨는 지금 현재 이러한 교육들을 하기 위한 허브 역할을 하는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있는데, 현재 5층 건물이고 거기에 저희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들어오는 입구에서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가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 저기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저기 이름을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서, 네, 약간 그런 코로나에 위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출입을 금지하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 방역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학습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저희가 하나하나 학습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 시민 교육과 NGO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이제 시민 교육과 그리고 활동과 또 민주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자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질문을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온라인상으로 질문을 다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질문을 답변을 작성해 줄 수 있는데요. 지금 토론사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박수 쳐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세션이 끝나기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들었을 때 서로 이제 RN 교수님의 발표 중에서는 시민 교육 개념, 그리고 또 다른 장소, 그리고 다른 규모로 어떻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반 랍에 대해서도 또 들었죠. 예를 들어서 수성구의 여성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보다 더 민주주의 시민 교육에 대해서 NGO와의 협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청중들에게 또 학습 도시들, 그리고 또한 이제 현직 정부와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그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시면서 나누고 싶은 교훈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만들겠습니다. 시민 교육과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리고 또 학습 도시, 그리고 파트너십이 할 수 있는 역할 간의 관계 부분에서 혹시 교훈점이 있다면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하나의 교훈 있다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을까요? 시민교육과에 관련돼서요. 즉 지속가능 발전과 그리고 학습도시와 그리고 또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서요. 화님. 네, 통역이 됐죠? 네, 저희 광명시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민교육과 NGO를 할 때 일단은 그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놓고 시민들 이 안에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마다의 역량과 또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줬을 때 그 성과가 도달하는 건 같지만 어느 NGO 단체는 금방 올 수 있지만 어느 단체는 좀 늦게 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오는 목표 주자만 같아요. 그래서 NGO가 성장을 하려면 특히나 그거에 대한 시드머니를 준다거나 지원을 할 때에는 우리 집행기관이 좀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면 좋은 NGO의 열매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통찰력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학교의 교과 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이 시간에 요 시점에 끝나야 된다 하는데 집행기관으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인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습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파트너십 구축하려면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과는 같이 씁니다. 카타리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NGO 파트너십 그리고 학습 도시와의 관계 그리고 또 시민 교육에 대해서 카타리나님. Yes. 사실 제가 그 박스에 글을 남기려고 했는데 이것은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사례와 관계어 있는데 각각 다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데요. 우리는 더 많은 주제가 교과 과정에 추가되기를 모호하고 정보가 더 필요하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심화되어야 되고 더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의 문제, 이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그동안 많은 NGO는 성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경쟁성 이런 것을 우리가 자유로운 어떤 방식으로 보았는데 다른 국가 경쟁하고 누가 더 나은지 이러한 경쟁적인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한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대의 가치, 서로 연계하고 서로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집에서 혼자 고립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겠죠.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고립과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키우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르게 행동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 이웃을 돌보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더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수하다는 겁니다. 국가가 서로 협력할 때 그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우리가 첫 번째 교육, 우리의 인내심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고 이제는 그 소프트한 어프로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학습 방식, 새로운 사고 방식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Mr. 송주환. 네, 지금 현재 수성구 부청장님 계십니까? 여전히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역시 평생학습원을 이용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 평생학습원 이용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그것이 되나요? Okay, so somebody else will answer. Thank you. From Su Sung Go. 이용자를 위해 주변에 걸려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스. 아, 네. Y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서울 여성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을 실천하게끔 만드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기보다는 이제 가정의 일에 좀 더 집중을 했었고 그런 분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NGO로 발전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했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제 뭐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 교육 도시에서 지자체에서 그들을 조금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들이 NGO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포트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Well,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뭐를 원하는지를 먼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고 계셨던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여성들께서는 가정일 때문에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환경적으로도 또 집중하게끔 이렇게 전환시킨 것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요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니아시에서 여러분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행동을 지금 하라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요. 도시는 그동안 많이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많은 공유 지식을 공유했고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가로서 서로 지역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정부의 학습에 대한 견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르센 교수님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융합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서 밀어봤을 때 사실 우리가 모두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프로그램을 갖던지 아니면은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처방이라든지 학습 성과 이런 것들을 분해화해서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방식들은요 사실 정말 여기서는 옹호가 우리가 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신념과 그리고 또 믿음 커뮤니티로서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행동에 대한 동료 그리고 또 비록 우리가 결과는 모르더라도 인내해야 되고요. 또 글로벌 시민 그리고 시민성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함께 협력을 하고 연대를 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모든 주제들이 다 각각의 발표회에서도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견인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계속 유지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또 기술 같은 경우 어떤 특정 방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끌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사실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민주주의도 않을 뿐더러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학적인 경계와 그리고 또 지구의 생명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다 더 생태계 그리고 또 환경 또는 생물학적 중심으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강력하게 발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새로운 이 뉴노멀 시대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측면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이해도를 가져가고 또 이와 같은 연결 관계성을 구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에 대한 초점을 둘 때 연대와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잇따라 발현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부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전환하는 것들, 변화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데 무엇이 과연 견인하고 있을까요? 전환 학습을 위해서 사실 이것을 추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학교나 도시나 뭐 이런 거
대학이 이렇게 파편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겠죠.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시민 사회로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성함으로써 물론 정책에 의해서 견인이 되겠지만 가치가 견인해야 하는 것이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도시에서 지금 이렇게 주최를 하고 있죠. 연수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르헨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부총장님 그리고 또 원장 하 원장님 그리고 또 카트리나님 그리고 조하나님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학습 도시 모든 도시들 그리고 또 멜번에 있는 모든 기관들 모두 다 미래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를 바라고요. 또 주최 측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좌장을 맡았다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어 맞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 세션 누가 공식적으로 마무리 짓나요? 감사합니다. 로버트 개발아 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중부 유럽 시간으로 13시 30분에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